새롭게 다가오는 2023년은 제123 아르티스 응답 25회 언약으로 인도받습니다. wea.kr 공지사항에 유광수 목사가 직접 쓴 2023년 언약 문구가 게시됐습니다. 세계 산업인 대회가 남은 미래를 준비하자라는 주제로 오는 16일부터 이틀간 대구 하나교회에서 열립니다. 2022 캐나다 렘넌트 대회가 한국 시간 기준 오는 12월 28일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12월 237 화요제자 훈련이 오는 27일 덕평 RETC에서 열립니다. 21일까지 등록받습니다. 참된 성탄의 의미와 축복을 전하는 항상 크리스마스 앨범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현장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 복음일간지 국민일보를 통한 문서선교회 앞장설 전국 21개 지회 문서선교 팀장이 지난 26일 임명됐습니다. 전 세계 렘넌트들의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는 렘넌트 전이 이번 주는 C국 렘넌트 소식을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2023년의 언약은 제123 RUTC 응답 25입니다. 제123 RUTC 응답 25 언약은 2023년 원단 기도회를 통해 자세하게 선포됩니다. 유광수 목사가 직접 쓴 제123 RUTC 응답 25 문구는 위아.kr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운받아 내년 달력 또는 개교회 팜플릿 제작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계 산업인 대회가 남은 미래를 준비하자라는 주제로 오는 16일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대구 하나교회에서 진행되며 전 세계 산업인들이 말씀의 흐름을 탈 수 있도록 유튜브 위다락과 RUTC TV에서 생중계됩니다. 다국어는 wea.kr 각 언어별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16일 오후 7시에 1강, 17일 오전 9시 2강, 오전 10시 30분에 3강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이번 산업인 대회는 대회를 마음담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감사헌금 시간이 있으며 대회에 참여하는 산업인들의 업과 기도 제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 사전 등록을 진행합니다. 오는 17일까지 wea.kr에서 등록받습니다. 2022 캐나다 렘넌트 대회가 한국 시간 기준 오는 12월 28일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보좌의 작품을 만들어라 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류광수 목사가 3강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한국 시간 기준으로 1강은 28일 오전 9시 30분, 이어 2강이 11시에 진행되고 3강은 다음 날인 29일 오전 11시에 시작됩니다. 19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12월 237 화요제자 훈련이 오는 27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지난 11월 237 화요제자 훈련에서는 현장복음 메시지 6과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7과 새로운 생명, 8과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등 3강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류광수 목사는 불신앙 중에 불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것, 그리스도라는 답을 안 믿거나 안 믿는 삶이라고 말하며 그리스도에 대한 축복을 제대로 알고 전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만유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인 예배와 기도가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12월 237 화요제자 훈련은 오는 27일 덕평 RUTC에서 열리며 21일까지 wea.kr에서 등록받습니다. 참된 성탄의 의미와 축복을 전하는 항상 크리스마스 앨범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현장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거룩한 밤, 남은 자 렘넌트 등 모두 9곡의 찬양으로 다양하게 구성된 이번 앨범은 가정과 학교, 사업장 등 언제 어디서든 참된 성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CD와 USB로 제작됐습니다. 온라인은 위아.kr에서, 오프라인은 덕평 RUTC 등 훈련 및 핵심 장소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 EMS, RGS, RLS 렘넌트들이 참여한 영어 합창 앨범도 현재 위아.kr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편 항상 크리스마스는 애플뮤직, 스포티파이 등 해외 음원 사이트에 먼저 공개됐고
멜론, 지니, 벅스 등 국내 음원 사이트에서는 6일부터 스트리밍과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국내 유일 복음일간지 국민일보를 통한 문서선교의 앞장설 전국 21개 지회 문서선교팀장이 지난 26일 임명됐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문서선교 또 미디어선교를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중 하나가 실제적으로 우리 저 국민일보 좀 기도하고 도우자 이런 팀들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어느 교단이냐 누구냐 상관없이 일간지는 아무나 못 냅니다.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국민일보가 내고 있습니다. 다른 신문들은 다 강한 단체가 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통일교가 밀고 있는 신문도 있고요. 또 어떤 기업인이 밀고 있는 신문도 있고 이래 다 있습니다. 선교라는 이 문서선교 이해된 분들이 오늘 이렇게 모여서 시작을 지금 하는 겁니다. 1988년 창간된 국민일보는 국내의 유일한 기독교 일간지로 국민일보를 구독하고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선교사역이 됩니다. 이를 위해 대외협력실장 김환식 목사와 임명된 21개 지회 문서선교팀장이 원내스도에 국민일보 1만 구독 운동, 국민일보 후원교회 모집 등 문서선교사역을 펼칠 계획입니다. 또 다락방 산업인들이 현장에서 체험하고 있는 70인 제자운동의 생생한 이야기도 국민일보를 통해 연재될 예정입니다. 유광수 목사의 메시지를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로 녹취한 자료가 매주 wea.kr 다국어 홈페이지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영어는 산업선교와 핵심 메시지, 일본어와 중국어는 산업선교, 렘넌트 전도학, 핵심, 흩어진 제자들, 녹취 자료가 매주 업로드되며 녹취 자료는 판서 사진과 요약, 녹취, 기도문, 침필노트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wea.kr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홈페이지에 들어가 오른쪽 문서 자료 버튼을 클릭해 연결되는 사이트에서 녹취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세계 중직자대회 메시지도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녹취 자료가 업로드됩니다. 2022 동남아 전도집회가 시대 착각한 자들을 살려야란 주제로 오는 12월 20일 열립니다. 온라인 줌으로 열리는 이번 집회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1강, 이어 12시에 2강 말씀이 선포됩니다. 한편 지난해 동남아 전도집회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도운동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참된 시작의 시간표, 참된 목표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 기도란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는 것, 내 안에 보좌의 축복 9가지가 세팅되게 하는 것, 내 안에 교회와 시대 살리는 3가지 시간표가 세팅되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이번 집회는 동남아 지역 지자들과 동남아 현장을 마음담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위아.kr에서 등록받고 있습니다. 렘넌트 지도자학교 RLS 23기 신입생 모집이 오는 23일 마감됩니다. 입학 지원서 등 관련 서류를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우편 접수받습니다. 가입교 테스트는 12월 28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어린이 기도수첩은 렘넌트들이 혼자서라도 묵상할 수 있는 것에 그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적용활동란을 두어 자연스럽게 말씀이 묵상되도록 하였으며 이 속에서 삼오늘의 축복이 누려지도록 하였습니다. 첫 번째, 뿌리활동은 그날의 성경본문 또는 묵상글을 통해 오늘의 말씀을 붙잡도록 하였고 두 번째, 나무활동은 묵상글의 핵심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해보는 활동으로 말씀을 내 삶에 실제로 적용하여 오늘의 기도로 이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열매 활동은 앞선 두 개 활동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나의 오늘의 실천할 내용을 정하고 이 속에서 오늘의 전도를 계획하거나 결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이 묵상되고 묵상된 그 말씀을 적용하여 메시지 흐름이 있는 그대로 각인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기도수첩과 동일한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편성하여 부모, 교사, 아이 모두 함께 포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헌금 소식입니다. 한 중직자 부부가 1억 원을 추가 작정하며 현재까지 1억 1천만 원을 헌금하고 일본 동경에서도 헌금을 보내오는 등 전국과 세계의 제자들이 237센터와 RUTC 헌금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12월 10일 토요일 심예배는 광주 예일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주요 일정입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오는 12월 6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我是在我的国家就读建筑系大学的Ramonton。 众所周知，在这个国家献礼拜不是容易的事情。虽然在学校也有过艰难，但每当那个时候，神都保护了我，反而看到这个过程的同学领受了福音，现在也一起过信仰生活。通过这样的经历，我更把大学存在了心里，在为了 我的国家3012所大学所祷告，同时我怀抱了一个梦，那就是能建一个在教会内服侍Ramonton们，将后代培养成为顶峰，并医治所有的人，能让许多人尽情礼拜的圣殿。周边有很多人都跟我说， 我在建筑上并没有天赋，劝我放弃。哪怕是正在准备考研的这段期间，也有很多人说我考不上。或许会像他们说的，有可能会考不上，也有可能会考上。但明确的一点是，有神给我的理由。如果没有那个理由，那我肯定放弃了。我要握住 诗篇127篇1节，若不是耶和华建造房屋，建造的人就枉然劳力。这个话语跟结果无关的，行走在存留者、朝圣者、征服者的路。 제6회 세계 중직자대회가 어제부터 천안 원네스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직자의 작품 만들 기회의 언약 속에 평생의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